카메라 때문에. 아이고. 제가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이 춘천입니다만은, 제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 속초고, 또 양양에,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대박나시고, 예. 양양에 또 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내려왔는데요. 강원 영동에, 강원 영동 지역을 제2의 고향, 제1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고요. 예, 그렇게, 이 강릉과 양양과 속초가 저에게는 뭐 둘도 없는 자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뼈를 묻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우리 시민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요구하기 위해서 대관령을 넘어왔는데요. 이 물결이 이미, 영서 지방으로부터 이 백두대간을 넘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느냐, 또 왜 김건희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 이야기들을 소상히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아, 여기 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표를 얻는 지역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곳 강원 영동 지방을 감수합니다. 자기들의 뭐 텃밭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잘하면 집권해야죠. 또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또한 여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과연 오늘의 국민의힘이 그런 집권한 자격이 있는 정치 세력인가? 여러분들께 의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씨가 집권한 지 이제 130일 지나서 140일째 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시는 세상이 그러했습니까? 아, 앞으로 좀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씨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100일 전으로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씨가? 인사 엉망지창 아닙니까? 시궁창에서 건져낸, 아니 똥통에서 건져낸 사람들같이 정말 자격 미달에, 그리고 아주 허점투성이에, 도덕성 제로에, 이런 인간들을 천거해 놓고는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똥통 인사들 동의가 되십니까? 아, 이들이 대한민국을 좀 먹여 살리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계속 이 사람들을 쓰겠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쓰겠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씨가 갖다 쓴 인간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다 검사들입니다. 검사들. 검사들도 양심적인 검사들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갖다 쓴 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네. 수사검사였던 이시원 씨. 그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갖다 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간첩 조작한 검사가 우리 정권의 공직기강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앉히는 정권이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해서, 그 일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똥통에서 번진 인사가 아니고 어떤 게 그런 인사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또 이 검사들 하나같이 다 윤석열 패거리, 범죄 집단, 그렇죠. 뭐 이건 정말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거짓 증거로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게 만들었던 그 범죄 조작 기술자들 투성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의 일이 아니게 됩니까?
앞으로도 나의 일이 아니게 돼요?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고 그 가족을 온통 고통스럽게 하고 또 협조하지 않으면 그 가족까지 터는 이런 악랄하고 쓰레기 같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똥폭에다 파져야 될 이 그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주변의 권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물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 5천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쓰레기들을 갖다가 권부 주변에 갖다 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다 곳에야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윤석열 씨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념이 없어요. 이런 인사 썼다가는 국민들 절반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던 나는 앞으로 더 정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조차 없어요. 지가 대통령 되게 왕이 된 줄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을 갖다 앉힙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윤핵관이라고 해서 자격도 안 되는 인간들, 심지어 그거 유튜버 누나라고 거기 갖다 받고 지금은 또 정리를 했는데 말이죠. 그 정리한 인사들 상당수가 그래도 정치권에서 선거 때 표를 받았던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 가까운 인사들이었어요. 다 내몰고 자기 검사 측근들이 갖다 앉힌 사람들로 지금 대통령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이놈들은. 게다가 여러분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여기 저 시장인데 장사 잘 되십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매출이 좀 올라가고 앞으로 부자 되겠다는 희망이 가슴 속에서 생동하십니까? 아니죠. 물가, 환율, 금리, 주가 모든 경제 지표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아니 왜 하필 또 6개월 될까요?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당선되고 6개월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집니까? 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안 됩니까? 국제사회가 윤석열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안에서만 지가 왕노릇 하지 밖에 나가면 완전히 쓰레기 호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여론조사 보니까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외교예요. 외교. 저는 애교인 줄 알았어요.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이가 20일 날 미국 가는데요. 그냥 미국 가서 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또 뭐 대통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가가지고 여러 다른 나라들 정상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와 윤석열이가 와 인정받네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윤석열이가 미션을 갖고 갑니다. 그 미션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또 바이오입니다. 이건 세 개는 뭐 다른 것 같지만은 맥락이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이 자기네 산업 보호한다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장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여러 그 보조금 혜택 이런 것들을 싹 없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부 이거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바이든이 서명할 때까지 아무런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지금 나서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 전기자동차가 어디 자동차 산업뿐입니까? IoT, 보안, 반도체 그리고 여러 많은 그런 연관 산업들 여파를 입습니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 천만 원을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받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 자동차,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 1,000만 원을 더 내고 현대차를 사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자동차 산업은 망합니다. 요거죠. 윤석열이 이번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뭔가 타결을 보는지 안 보는지 여러분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면 외교 잘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호구 취급받아요. 바보 취급받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외교 잘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어요. 나가서 호구 취급받는데 우리가 똑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머저리라도 국민은 똑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낭비 너무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예산 그 세금 도둑들 바로잡겠다.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빈관 900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국격에 맞게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새로 또 영빈관을 짓는데요. 900억 들여가지고 그게 드러나니까 어제 철회했습니다. 어제 철회했어요.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청와대를 옮기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예산이 수천억입니다. 조단위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거기 이제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군, 국방부 그리고 합참 다 이전 대상이거나 이전 때문에 여파를 입는 곳입니다. 이게 어디 뭐 사무실 저기 이사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다 보안 시설인데 아직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보가 공백 상태인 것도 있지 않겠는가 의심이 됩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대통령실을 옮겨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염려를 끼치고 그리고 또 안보 공백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여러분 소문 많이 나죠? 이게 뭐 무속인 때문에 옮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빈관 옮기는 거 누구 뜻이겠습니까? 무당 김건희. 예, 무당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대선 때 김건희가 영빈관 옮길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여러분 김건희가 시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김건희 대통령이요. 대통령입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김건희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김건희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허위 경력 드러나고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더라도 나는 절대로 연구인 역할 안 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노릇을. 아니 그 관저를 옮긴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청와대에 있으면 관저 옮길 이유도 없죠. 근데 한 달이면 된다는 게 벌써 두 달 넘어서 6개월이나 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변기 하나에 2천만 원이래요. 변기 하나에 2천만 원. 아니 그쪽 엉덩이는 대체 윤석열 엉덩이는 뭐 그런 2천만 원짜리 변기에서 똥을 넣어야 똥을 잘 넣습니까? 아니 왜 변기가 2천만 원이고 왜 20억이나 드는 일을 합니까? 지 돈으로 하면 몰라요. 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그런 관저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게다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주가 조작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조작 이거 대한민국은 시장경제국가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인데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여러분 주가 조작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그 나라 주식에 뭐하러 투자합니까? 주가 조작이 횡행하는데 그때 영부인이라는 자가 주가 조작에 휘말렸고 법률가들 말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만으로도 기소해도 마땅한데 지금 경찰 검찰은 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요. 제가 보기엔 왕입니다. 왕이에요. 모든 수사로부터 면책되는 그런 왕입니다. 언제 우리가 김건희를 왕으로 뽑았습니까? 경찰, 검찰 보십시오.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수사 전부 무혐의 났습니다. 전부 불기소예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불기소 무혐의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특히 김건희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은 거의 모조리 기소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 갖고 기소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 어떻게 법치주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다른 잣대를, 또 누군가에게는 다른 잣대를 대는 이런 엉뚱한, 엉터리 같은 나라가 됐어요. 윤석열, 김건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까지 검찰총장 경력이, 검사 경력이 유일한 경력인데 검사로 있는 동안 뭐 했어요? 증거 조작하고 엉뚱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그 사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망신시키고 반드시 사회적으로 치명상을 입혀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잔꾀에 능한 인간 백점 아닙니까, 여러분? 어른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말고는 해본 것이 없는 그자한테 어떻게 우리의 민생을 맡기고 안보를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물론 분명히 윤석열 지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도 지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윤석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솔직히 답이 안 나오죠? 그림이 안 보이죠? 저는 여기 탄핵이 아니라 그 윤석열 타도 집회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개를 대선에서 당선시키자, 아무개당을 다음 총선에서 압승시키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1년, 2년 앞에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는 데 도우사입니다. 정말 도우사예요. 윤석열 이대로 두면요, 우리 다 망합니다. 아니, 머리에 뭐 든 게 있어야, 뭐 정치를 알아야, 경제를 알아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머리 빗으면 된다고요. 그런 적이 있었죠. 대통령 자체가 돌대가리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겸손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다 맡깁니다. 그때 윤석열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한 시간 회의하면은 55분 동안 지가 그냥 무식한 현올림으로 그냥 자기 혼자 떠들다 끝난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모조리 그냥 잘라버리거나 축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역구 국회의원 누굽니까? 권성동 씨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의 정치 멘토입니다. 윤핵관! 그런데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그 사람도 이제도 결국에는 다 잘려나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권성동 씨가 지난 탄핵 때 누구를 탄핵하는데 앞장섰습니까?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고요. 박근혜를 탄핵한 곳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 박근혜 탄핵 대표가 바로 권성동 씨예요, 권성동 씨. 이런 권성동에게 의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과 같이 했던 시간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는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 얼굴을 핥힐 그런 사람이 바로 권성동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회복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젠 권성동도 청산해야죠. 윤석열과 이제 결별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일 거라 생각하기에 존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되고 싶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을 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타도해야만, 그래야만, 아, 우리가 내가 잘못된 제품을 골랐구나. 빨리 반품해야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나라가 온통 망가질 때 그때 가서 국민의힘 찍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강릉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은 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신다. 보수 정당이 계속 집권해야 되겠다. 그런 정당이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당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타도! 타도하라.
아울러 김건희 특검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김건희는 지금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도 못 건드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이가 자기 마누라 예를 들어서 정리한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러면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듣습니다. 예, 여기 우리 저 정대택 선생님이 오셨는데 김건희에게 아주 대표적으로 그동안 당해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김건희를 잘 아는 분인데요. 여러분, 김건희가 지금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허위 경력, 그리고 또 물체 선생님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위 경력에다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런저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주가 조작 하나만으로도 이미 감옥에 갔어야죠. 그의 공범들이 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다섯 명이. 아니, 근데 김건희는 지금 여전히 활개 치고 다니면서 온 나라 국정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왜 내쫓았습니까? 아니, 뽑은 사람이 대통령, 뽑은 사람이 박근혜인데 집권은 계속 시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 혐의를 들어서 박근혜를 내쫓았고 감옥에 보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은 안 보이고 김건희의 그림자만 보인다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가 그런지 이 지금 검찰 경찰 이 인간들은 규명해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겁만 많아가지고 이 자리로는 안 됩니다. 야당이 추천한 김건희 특검으로 해가지고 김건희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그 비리가 제대로 규명됐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언론 보도만 봐도 저거는 구속감인데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김건희 씨를 특별히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건희만은 봐주고 김건희만은 눈 감고 김건희만은 다 그냥 김건희만은 면책시켜주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법정의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김건희가 아마 상당히 보호받고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는 짐작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김건희가 무죄일 수도 있겠죠. 무혐의일 수도 있겠죠. 그걸 제대로 규명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검찰, 경찰로는 안 됩니다. 이미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들어서자마자 뭘 했습니까?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경찰들, 권력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검찰 말할 것도 없죠. 그놈들은 윤석열과 한패입니다. 이 자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특검을 만들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만들어서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야만 우리는 정의의 진실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유불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 얘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저 강릉 시민 여러분 좀 뭔가 그 저희의 그 이런 외침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윤석열 퇴진의 요구가 높으면 김건희 특검 요구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어서 이곳까지 왔겠는가 한 번만 성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붙어있는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나의 미래가 있겠는가. 온통 무슨 악재만 생기면 끝앞을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진실을 가리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전문가인 기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한번 곰곰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1년 뒤 2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암담합니다. 여러분 정말 암담해요.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는 저자들 온통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강폭한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저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너무나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윤석열을 끌어내서
정상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하든지 민주당이 집권하든지 합시다. 이 악당을 내버려두지 맙시다. 이 인간 백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